약간 좀 피해주세요. 여기 좀. 길 통로는 내줘야지 그래도. 아니니까. 뭐야? 나 개인 사물이잖아. 야, 캠코더 가져와. 여기서 확인하고. 아, 야, 캠코더 가져왔다. 야! 알았어, 내가 갖다 줄게. 아니 스피커를 왜 그 새끼는 가져가? 아니 앰플을 들고 도망간 거지. 도둑질을 하는 거야. 이 새끼 누구야? 지금 지우라고. 아, 힘을 하자는 거지. 그러니까 지우자고. 지우시면 되잖아요. 알잖아요. 알잖아요. 시간이 오래도 안 걸려. 아니,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선임 동상이 얼마큼 비켜나가는 겁니다. 안쪽으로. 기자회견 이쪽에서 시작합니다. 아무나 사투한테 잘릴 수 있어요. 너무 이렇게 충성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요. 이거 알아주세요. 알았어요.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알았어. 말씀 좀 하세요. 말씀 좀 하세요. 아니 그만 그만 하세요. 그 얼굴에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 아 이거는 친구들과 술을 먹고 다친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답니다. 근데 장례식이 있던 12월 7일 날 우연히 이제 주경 씨 오빠분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열어보죠. 주경 씨 핸드폰을 거기서 분명히 주경 양은 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. 동료와 그 철창문 앞에서 엉겨서 넘어져서 얼굴을 부딪혀서 다쳤다. 동물사 철창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. 사실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대로 믿었으나 그 핸드폰 내용을 보고 아 이건 어떻게 됐냐고 되물었을 때 장례식장에 되물었을 때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술을 먹고 다쳤다는 사실이다. 얘는 그 이외에 어떤 대답도 지금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건강하던 아이가 단순히 기숙사에서 일을 한 것뿐이 없는데 갑자기 아파 병원에 쓰러져 있다면 어느 부모든 일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? 삼성의 반윤리적 노동자 정책 즉각 중단하라! 중단하라! 김주경 씨의 죽음 앞에 사죄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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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사실은 삼성공화국은 오래지 않아 문을 닫을 것이라는 것이다. 삼성은 폐혈증으로 사망한 젊은 노동자의 죽음의 원인을 왜곡하지 말라. 네, 지금 계속 음악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저 뒤쪽에서 저희 이야기들이 이 에버랜드를 찾는 시민분들에게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산재에서 이겨봐야 3년치 급여밖에 못 받고 그거보다 이제 회사에서 모금한 성금이 있으니까 이걸 받으시고 끝내자라는 유지의 말을 남겼습니다. 부모님이 어떤 부모가 이런 말을 듣고 진실이 지금 규명되지 않고 의심스러운 것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런 말 듣고 분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안녕하십니까. 자식을 보낸 애비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.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. 우리 애기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꼭 진실만은 밝혀지기를 정말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지는 않았어요. 뭐 좋고 뭐 그러시긴데 제가 워낙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죠.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.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.